만나면 좋은 친구 MBC. 좀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한 달 체험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이제 살고 싶어요. 한 소녀를 내가 처음 만나고. 자연도 좋고 특히 이제 저희가 서울 쪽에 살다 보니까 바다도 좀 가깝게 지내고 싶고. 좀 제주도민 분들은 지나가다가도 이런 풍경들을 많이 보시니까 이런 기쁨들을 항상 누리시는구나 생각하다 보니 한 달 생활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20회를 넘도록 소중했던 먹고 살기 힘든가 보다는 요즘은 너무 장사도 좀 안 되고 그래도 아무래도 집값, 저 물가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좋아요. 아, 정말 이제 야외를 나보니까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위에 한라산 딱 보이고 막 농장이 펼쳐져 있고 여기서 만날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그 누가 오늘 손님이실까요? 어떤 손님이 오시길래 이렇게 좋은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맞이하시는지 하여튼 되게 재밌으시고 유쾌하신 분이 나올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기대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많이 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친 바람에 있다 보니까. 거친 바람에서. 한때는 깨꼬리였는데. 자, 그러면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제주도로 기동해서 여기 보이는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블루베리. 제주의 대표 농작물 감귤을 하고. 그다음에 이 꽃들이 많다 보니까 벌들이 많이 와가지고 꿀도 하고. 그러고 살고 있고 이제 농촌 체험 농장 운영하고 있는 펄기업 정조합의 강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그럼 원래 제주 분이세요? 아니죠. 제가 온 지는 이제 7년 됐어요. 그러면 육지에서도 농사를 짓다가 오신 거예요? 그렇지, 농사를 아니요. 짓다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농사. 아, 육지에서 농사가 잘 돼가지고 제주도에 벌리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면 육지에서는 이제 공무원 했어요. 초등학교 애들하고 학교에서 노는 거.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네. 아니 지금은 애들을 가리키다가 애들을 잘 키워주셨는데 이제는 농작물을 잘 키우시러. 농작물을 잘 키우는데 농작물이 혼자 크면 재미없으니까 그렇지. 애들이 와서 같이 키워요. 아, 그게 재밌다. 이제 체험농장. 그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그런 모르는 분야에서 이렇게 또 농사를 짓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전혀 몰랐지. 그렇지, 전혀 몰랐지. 근데 이제 30년 동안 교직에 있다가 그치. 저희가 퇴직하면서 남편하고 저 약속한 게 뭐냐면 절대로 다른 일을 버리지 말자. 아, 그렇지, 그렇지. 하다가 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내 친구도 교감 퇴임 하나 가서 세탁소도 망하고 빵집하다 망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식당하다 망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는 그냥 작게 벌어 작게 먹고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30년 또 열심히 일했으니까 놀자. 지금 방금 전에 작게 벌리자고 그랬는데 아 작게 안 벌리나 이게 작어 이게 정말 작네 정말 아주 그냥 요만해 아주 그냥 그랬는데 이제 여기 제주도를 올 때는 제주도에서 기동해 농사져야지 하는 생각은 요만큼도 없이 그냥 이주를 먼저 생각하신 거? 이주도 아니고 그러면 30년 동안 일한 당신 떠나라 놀러 왔구나 근데 한 달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한 1년 살아볼까? 그 1년 살았는데 이제 평생을 일하다 보니까 한 3개월, 6개월 노니까 다 놀았어. 이제 더 이상 놀 게 없어. 못 놓으셔. 그치, 그치. 근데 이제 해녀 할머니가 여기서 뭐하고 지내냐? 그래서 저희 놀아요, 백수야 그랬더니 새파랗게 젊은 게 놀고 있다고. 아, 새파랗게 젊은 젊은 거지. 50대 후반. 그치, 그치. 제주도 할머니 보기에는. 그지. 그래가지고 새파랗게 젊은 게 놀고 있다고 해서 야단을 치시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제주에 오자마자 들었으면, 저 할머니 좀 이상해. 내가 놀 수도 있지만 이랬을 텐데, 한 6개월 놀아서, 이제 계약이 없이 방학만 쭉 있으니까, 그치. 이게 재미가 없더라고. 그치. 그러더니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럼 이제 뭐가 좋을까?
아,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치. 이제 오늘은 블루베이 따다가 열 콘테이너 따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한 다섯 알 따고, 죽는 날 아침에 가서 세 알만 따서 먹고. 그건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농사업을 해야겠다. 예. 그럼 어디서 할까? 제가 강원도 철원이에요, 집이. 그래서 내 고향 강원도로 갈까? 전국을 막 갈까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풀을 뽑아도 좀 멋있잖아. 아, 진짜 솔직하시다. 제주도 프리미엄 있잖아요. 아. 똑같이 김 메고 뭐 밀짚보다 쓰고 있어도 내가 그림이 되니까.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쪽 가면. 그래서, 아, 그냥 뭐, 제주도다.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남들은 귀농하려면 막 몇 년씩 공부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공부해야 돼. 어떤 작물을 키울까, 어떤 게 소득이 많이 날까, 뭐, 막, 나는 그냥 딴 거 하나도 없어. 제주도니까. 뭐 해야 돼? 귤. 귤 해야지. 우리 맞추지 않는데 바로 나서 귤. 귤 입고 왔네, 오늘 귤. 귤. 귤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제주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게 블루베리 농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루베리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아,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사전에 뭐 이렇게 답사나 뭐 공부 같은 거를 그렇게 사실 많이 하진 않으시고. 아, 하나도 아닌 거지. 일단 질렀네. 질렀네. 근데 완전 아까... 인생 자체가 무계획 속의 계획이야. 아니, 근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일 안 벌리시지 않나요? 무계획으로? 근데 이제 블루베리 농사를 했는데,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경매장에 보내요. 여기서 제주도에서 유기농이나 우리 거 비싸잖아. 그럼 경매도 비싸게 줘야 되는데, 거기 가면 이제 막 가격이 후려쳐서 싸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팔 건가. 그것도 얘가 받아야지, 사실 이게. 그것도 얘가 또 수확하는 게 좀 거시기해요. 이게 포도 같은 경우는 한 송이씩 따면 되는데, 얘는 한 알. 맞아. 그걸 3톤 딴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이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 오신 사람들한테 통을 하나씩 줘가지고, 시컷 따먹어라. 그러면 자기들이 수확은 다 해주잖아. 그래서 체험농장을 시작하게 됐고, 근데 이제 그게, 운칠기삽이라고 시기적으로 딱 맞아 떨어진 게, 우리가 제주도는 농장 체험이 많잖아요, 프로그램이. 근데 이제 지금은 농장 체험에 따라갈 게 없어요. 시즌이. 아~ 6, 7, 8월의 시즌에 뭘 따라가겠어, 귤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Sunrays come down as seen when they hit the ground. Children spinning around till they fall down, down, down. 저도 커가는 과정에서 이런 체험을 할 때가 잘 없으니까 여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블루베리가 더 좋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애기들이 더 좋아하고 잘 먹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온 김에 여기 와서 마음껏 먹이고, 유기농이니까 마음껏 먹이고, 또 여기 포장해가 가고, 그다음 좀 있으면 또 케이크도 해요. 근데 땅을 그냥 사버리셨어요? 우리 이게 협동조합이잖아. 네. 나도 요만큼 너도 요만큼 해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거지. 아니,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을 벌려 가시는 거예요? 협동조합 왜 만들었냐면, 혼자 살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못하니까.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기 위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어딘가 하소연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어디다 대고 가겠어? 하늘 보고 할 수도 없고. 맞아. 근데 그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 같은 이주민들은 사실 이주했을 때 고민 나눌 사람도 없고,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힘을 합치기에도 되게 외롭잖아요. 근데 협동조합으로 딱 하신 거면, 그러면은 이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협동조합 만드실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니까, 다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죠. 저도 이제 제주도에 이렇게 이주해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제주도민들의, 원주민들의 텃세가 심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할 얘기 많죠. 어때요? 텃세는 이제 육지에서 텃세라 그러고, 여기는 아주 괜당 문화가 끈끈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제주도 인구가, 내가 일산 살다 왔는데 고양시 인구가 나 떠나올 때 100만이었고 네. 지금은 이제 130만 육박을 하는데 그치. 제주도는 70만 정도 안팎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50만들은 순수 도민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육지 것들인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 연결이 돼요. 그렇죠. 고초등학교 동창 얘는 내 이제 중학교 동창 또 조기는 또 우리 형분의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되니까 그 사람들의 괜당 문화라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지, 다 연결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주해서 가서 접근하려고 할 때 접근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없는 거잖아요. 네, 뭐 여기서 동창회 하고 동네 체육대회 하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가면 끼우버리면 쟤 뭐야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줘서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성공하고 어우러지는데 그런 기회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우리 이주민들은 이주민들께 자기들끼리 뭐 기능기점 박람회하고 체육대회하고 뭐 회식하고 다 하고 지역민은 지역민들께 해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오해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누구 육지에서 오면은 요만큼 땅을 사면 제일 먼저 뭐예요? 땅이 많은데 내 땅이 어딘지는 알려고 측량을 1번으로 하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오래 사시든 옆집 삼촌이 볼 때는 저건 오자보자 말뚝질부터 하는 거잖아. 그렇게 보시는 거야. 근데 나 이제 내 땅이 조금 이제 삼촌의 집에 겹쳤어. 그럼 이제 이 삼촌이 봤을 때는 저것이 이사 와서 내 땅에 말뚝 받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주민들은 안 하던 일을 여기서 하니까 교육도 많이 받으러 다니고 모임도 다니고 협동조합이 사실은 뭔지도 몰랐다가 여기 와서 공부하고 배워서 만들었거든요. 그럼 배우려니까 다닌단 말이야. 근데 여기 지역민들은 자리 잡고 터 잡고 사시니까 뭐 그런 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그냥 사시는 대로 그냥 사시면 돼. 근데 이제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것들은 온 산지사방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지. 교육 가면 교육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저것들이 너무 설치고 돌아다녀서 우리들의 자리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여기 자리 잡고 살고 우리가 살러 왔으니까 친하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육지에 살 때 내가 여기 살다 여기 이사 가도 앞집에서 누가 이사하는 신경도 안 쓰잖아.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귀농했다는 이유로 이게 이제 우리 귀농 주체들 들으면 이제 욕먹을 소리긴 하지만 네. 뭔가 바라는 게 많아. 내가 이주해 왔는데 귀농기준 정책이 이게 부족하고 이거 안 해주고 이제 막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지역민들하고 자꾸 갈등의 소지도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주민들은 모든 걸 다 이장님이 해주시잖아요. 그죠. 마을에서. 이장님한테 아 우리 집 가라도 안 나와요. 그럼 이장님이 읍사만 신고해주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제 지역에 와서 이장님하고 별로 안 친하니까 그냥 그럼 이장님 통할 거 뭐 있어. 그냥 읍사면서 내가 전화하면 되지. 근데 이제 거기서 볼 때는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은 거야 이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랑 나랑 친하면 네가 뭔 짓을 해도 이쁘잖아. 근데 저게 꼬맹이 싫으면 뭔 짓을 해도 미운 거지. 그러면 이제 왜 서로 이제 안 좋은 감정들이 어쩌다 보니 생기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어떤 식으로 좀 사람들한테 접근하고 서로 의사소통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주에 오는 이제 이주민들 새내기 이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왜냐면 급한 건 나잖아. 급한 건 나잖아. 내가 여기 살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 지역민들이 뭐 답답해. 그렇지. 그러니까는 먼저 가서 근데 이제 우리도 그래 우리도 가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우리 폴게에서는 이제 음악회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그럼 여기서 지역민들도 초대하고 이주민들 초대해서 계속 뭐 이벤트 같은 걸 여시는 거야? 같이 놀자. 음악회도 하고. 노는 게 최고야. 노는 게 최고. 일단 먹고 노는 게. 그렇지.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 이 커피는 과테말라 안티구아 원두로 내린 커피예요. 근데 이게 냄새가 스모크 향이라고 해가지고 막 나는 커피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스모크 향이 나냐면 화산토에서 자란 원두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토를 찾아오신 제주의 배님을 위해서 준비한 커피입니다. 드셔보시고 아유 어때요? 스모크 향이 나는지. 근데 솔직히 최혜수사님 그런 얘기 안 들어요. 주변 친구들이 야 나 제주도 가서 농사 한번 지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을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아요? 그럼 저는 바로 얘기하죠. 헛소리 하지 말아라. 나도 마찬가지야. 뭘 알구나. 그리고 요즘 뭐 농사가 미래다 이래서 육지에서 농사를 하러 제주도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제주도에 농사를 지어서 네. 밥 먹고 살아야 되겠다. 농업만 해서 오지 말아야 돼. 땅값이 너무 비싸서. 땅값이? 교란 상자 한 10만 원씩 가면 농사지러 와도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농인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귀농 정책 자금 3억씩 해주는 게 있어요. 전국이 다 똑같아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그 3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땅이 한 500평 사요. 아 그렇지. 근데 500평에서 얼마의 소득이 나겠어. 근데 거기다 이제 2%짜리라 1년 600만 원 이자를 갚아야 돼요. 6년 차부터는 원금 3천씩 갚아야 돼. 근데 500평이라 농사를 져서 3천만 원을 벌어서 이자를 원금을 갚고 밥 먹고 살아야 돼. 그럼 500평이라 소득이 최하. 금을 심어야겠네. 네, 금 심어서 걔가 사람 모를까 힘들어.
아, 농업하면 막연하게 어렵고 힘들다. 그다음에 소득이 안 된다. 생활이 어렵다 하시는데 제가 농업을 해보니까 농업의 세계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여러 가지 개척해야 될 분야도 많고 그래서 우리 학생 친구들 또는 이제 꿈을 안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농업은 미래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만들어. 아니, 엄마는 잘할 수 있어. 잘 살 수 있죠. 어떻게 네.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바뀌면은 너무 허황된 꿈을 꾸고 오지 않는 그렇지. 아니, 야, 정답이야. 내가 6년 살면서 이 생각했어. 아니, 나도 그랬거든.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또 수학 전문에 학원에 들어가서 오기 전에 계산을 딱 한 거야. 계산적이구나. 우리 둘이 내려가 제주도 뭐 생활비가 많이 들겠어. 그치, 제주도 그치. 내려가면 그냥 밭에서 당근 주워 담고 양파 갖다 먹으면 된대. 그렇지. 바다에서 문어 잡아먹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단 부식비는 안 들어. 아, 그러니까. 그다음에 연세가 육점에서 엄청 싸잖아요. 싸지, 싸지. 집값 안 들어.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 내려올 때 15년대에는 일당이 7만 5천 원이었어요. 그럼 당신하고 나 둘이 일하면 15만 원이야. 그럼 열흘 일하면 150이야. 야, 그럼 둘이 뭘 못 먹고 살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20일 동안은 구름도 가고 바다도 가고 그러고 살면 이제 돈 하나도 이제 안 건들고 이제 오히려 여기서 생활하고 올라갈 때는 오히려 보러 가지 않을까. 아, 진짜 그랬는데 현실은? 누가 날 7만 5천 주고 쓰냐고. 그런 현실을 외면한 채 그런 생각만 하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I never meant to be the one to let you down. 우리 최수타님, 네. 참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제2의 고향인 제주도에서 살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계속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하죠. 근데 네. 저는 네. 다른 데서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아, 그 이유는? 아니, 어떻게 다른 데 가서 살아? 이 풍경을 그러니까. 봐. 그러니까. 이런 데 이제는. 눈이 익었는데 그럼요. 다른 데서 어떻게 살아? 맞아요. 참 이번에 나오는 주인공은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또 제주랑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상관이 기대가 됩니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딱 들어오자마자부터 뭐 하시는 분인지 알겠어. 뭐 하시는 분인지 가슴에 써있으니까. 아, 그러네. 굿다이버. 와우. 다이빙 샵을 운영하시는 분이시죠. 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귀포에 살고요. 굿다이버라는 스쿠버 다이빙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김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도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20년 됐습니다. 그럼 20년 전에 이제 다이빙 네. 샵을 하시기 위해서 제주도에 오신 거예요? 96년에 처음 왔었어요. 왔었는데 제주 바다가 너무 좋아서 서울을 접고 네. 여기 내려왔어요. 최수타님 다이빙 해보셨어요? 한번 해봤어요. 해봤어요? 네. 어때요? 체험 다이빙. 어때요? 근데 좀, 전 좀 무서웠어요. 나도 무서워. 이거 막 이퀄라이징도 잘 안 되고. 막 귀 멍멍하고 아프고 막.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또 다이빙하는데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왜냐면은 이제 이멀전시한 상황이, 비상 상황이 오면은 머리를 잡아 끌어야 되는데 난 잡을 게 없으니까 미끄러지니까. 그죠? 맞아요? 맞죠? 아, 그렇습니다. 보통 어떤 분들이 손님으로 오시나요? 보통은 육지에서 계신 분들이 이렇게 동호회끼리 오는 경우도 있고 네. 강사분이 인솔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개인적으로 혼자 오시는 분도 요즘은 많고요. 개인적으로? 네. 그럼 같이 바닷속에 들어가 주시고. 그렇죠. 가서 물속을 안내해야 되니까. 네. 작년에 계속 섞여서 다녔었는데 올해 안 보이더라고. 이제 보일 때가 됐는데 꼬리에 흰 점이 없어. 없고 꼬리 끝 지느러미 부분이 약간 검정색. 그런 애들 나타나면 얘기를 좀 해.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체험 다이빙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 재밌다고 느껴졌었고 그렇게 체험 다이빙만 하다가 어느 순간 회사 앞에 스쿠버 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다가 이제 샵까지 생기니까 가까운 거리기도 하고 배워보자 싶어서 이제 전문적으로 조금 배워보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도 재밌고 물고기 조사반 하다 보니까 물고기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또 재밌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부산에서 오기는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어쨌든 꾸준히 오는 것 같아요. 제주의 매력은 역시 연산호가 화려하다는 거. 그 다음에 물고기도 되게 많고. 그렇죠. 물고기도 많고. 그렇죠. 근데 솔직히. 네. 동남아 바다로 많이 이제 다이빙을 가시잖아요. 맞습니다. 하와이 이런 좀 풍경 좋은. 네네. 거기는 바닷가 안에도 참 산호도 멋있고 그렇습니다. 막 그렇잖아요. 그 외국의 바닷속과 우리나라 바닷속 비교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좀 다른가요? 제가 제주 내려올 타이밍 때 해외에서 이제 영입 제한이 있었어요. 아... 근데 두 군데를 비교하고 저는 제주를 선택을 했죠. 왜 매력이 있냐면 해외 바다는 들어가도 들어가면 약간 질리는 바다죠. 아...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계속 들어가면 똑같아. 근데 제주 바다는 그렇지는 않아요. 제주 바다는 물속에 사계절이 있고 혹시 추울 때도 있지만 따뜻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시야가 조금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시야가 아주 좋을 때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마다 느낌들이 계속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사계절이 있는 만큼 그렇죠. 바닷속도 사계절이 있다. 맞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좀 벌어지는 그런 뭐 산호 뭐 이렇게 물고기 다 달라지나요? 달라지죠. 가을 겨울 추울 때 나오는 물고기 있고 아. 따뜻할 때 나오는 물고기 있고 이렇죠. But I'm thinking that it ain't gotta be that way. All that I'm seeing is your face on a phone screen with a call and a message. Maybe we don't. 20년 전의 제주 바다 또 지금의 제주 바다 좀 많이 달라진 게 있나요? 어떻게? 많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20년 전부터 얘기해 주시면. 20년 전에는 일단은 들어가면 이렇게 보는 가시거리. 우리는 시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시야가 되게 좋았어요. 오. 그래서 겨울바다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뭐 멀리까지 잘 보였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아요. 좀 안타깝게도 시야 들어가면 바위에 일단 먼지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겨울에는 모자반이라 그래서 이런 해조류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 해치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정글처럼. 근데 요 근래 몇 년 사이에는 모자반을 볼 수가 없어요. 있어봐야 뭐 한 가닥 두 가닥.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생태계들이 많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 먼지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특히 바닷가 근처에 여러 가지 공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식당들도 많고 그러면은 우리가 쓰던 것들이 다 바다로 흘러가겠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측하는 거죠, 뭐 저희. 그러면 모자반도 변했으면은 제가 얼핏 이제 뉴스 같은 데서도 이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물고기도 좀 바뀌었다고.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떤 식으로 바뀌어요? 제가 물고기 애들은 잘 몰라가지고. 물고기들은 새로 나오는 어종도 있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어종도 있어요. 어쨌든 열대에 있는 애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온이 올라가니까 열대어들이 아 여기도 열대지방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헤엄쳐서 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바닷속에도 약간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문제가 그렇죠? 되긴 하겠죠. 예. 잠시만요.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예. 요게 뭐예요? 이제 물고기반 활동으로 인해서 물고기 반이요? 네. 저희가 이제 5, 6년 전부터 네. 이제 환경부에 계시는 국립생물자원관 김병직 박사님하고 제주바다를 조사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하다가 박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둘만의 조사를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치. 사람들을 좀 모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 4월부터 네. 물고기 반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같이 제주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조사할 사람 모이세요 해서 시작된 게 물고기 반입니다. 근데 저는 물고기를 보면은 솔직히 그놈이 그놈 같아요. 예, 거의 비슷비슷해요 저는. 근데 네. 이제 매일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 디테일과 차이가 잘 보이시는 거잖아요. 저도 아직 헷갈리는 물고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놈이 그놈 맨날 같고. 봐도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관심 있게 보니까 예. 다른 사람보다는 더 구분을 잘 할 수는 있겠죠. 없으니까 요거 누가 좀 기록 체크했다가 다음 달에 아마 박사님께서 시간 빼려고 하시거든요.
오면은 질문 좀 해주세요. 새로 나온 종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기 힘든 물고기들이 요즘 더 보이고 그렇습니다. 제주 바다에 관심이 많았는데 또 이렇게 매월 그걸 다 지켜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저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보고 또 토론할 수 있어서 그것도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같은 청복인데 이제 색깔이 다 빠져버린 거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알비노 같은 건가? 그렇죠. 알비노인데 여기 이제 물고기는 루시즙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박사님께서 써주신 걸로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 발견하신 거예요? 물고기 반 선생님들이? 처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를 찍으신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작년에 8월에 한번 찍고 올해 2019년에도 한번 찍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청복인데 색깔이 빠진 색깔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다. 그렇죠. 여기 청복 여기 있잖아요. 원래 이 색 원래 이 색깔인데. 그러니까 저런 친구들이 이렇게 그러면 변종 같은 게 생기는 게 결국은 네. 환경에 적응을 하려나 보면 그렇다고 추측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전문가들이 어쨌든 해결해 나가겠지만 안 보이든 이런 애들이 자주 보여요. 막 색깔이 절반인 애도 있고 얼굴도 반이 색깔이 있고 반이 없는 애들도 좀 보이고 원래 그런 애들이 없었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자주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자주 보이긴 좀 시작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고기 사진을 이렇게 수집을 하셔가지고 네. 생태계를 확인하셔서 네. 좀 더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일 좀 있습니다. 어떤 있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사진만 네. 사진이 좋아서 찍는 건 아닐 테고. 그렇죠. 이렇게 예. 사진하고 자료가 일단 모아지면은 네. 물고기 도감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냥 일반적인 도감이 아니라 이런 지금 포인트별로 섭섬 주변에 사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지. 바다를 이제 사랑을 하시는 분으로서 20년 전에 왔던 바다가 참 많이 더럽혀졌잖아요. 좀 지저분해지고 그런 걸 볼 때 좀 마음이 어때요? 뭐 아쉽죠. 아쉽죠. 어쨌든 그렇게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뭐 잘해야죠. 그러면은 다이빙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장부 같은 거 혹시 하세요? 일단은 오기 전에 브리핑 다 할 때 뭐 우리가 가져간 쓰레기들은 우리가 일단 가져가 간식 같은 것도 먹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쨌든 가져올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수중에 있는 쓰레기들은 다 가지고 나올 수 있게 가지고 나오면 선물도 주고 이러면서 네. 그래서 보통 다이버들이 들어가는 데는 쓰레기들이 별로 없어요. 다 가지고 나와요. 요즘 다이버들은 어쨌든 눈에 보이는데 두고 나올 수는 없고. 그렇죠, 맞습니다. 아, 좋은 운동이네요. 멋지죠. 근데 제가 네. 그거 하는 분들 만나서 여쭤봤어요. 했더니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드냐 했더니 죽는 건 요만큼인데 돌아서면 또 쓰레기가 이만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 그 무기력함 때문에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있고 주워 놓으면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맞죠. 우리가 다시 처리를 해야 돼. 근데 그 해양 쓰레기는 맞아요. 받아주는 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자체에서 염분이 있는 쓰레기라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조금 하고 나서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좀 이렇게 지원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이제 바다 위도 중요하지만 바다 안도 중요하단 말이야. 좀 도움을 좀 지원도 지원이고 네. 정책도 만들어서 그치. 행정 차원에서 하실 것도 좀 지금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죠.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보시는 분들은 이걸 좀 이렇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좀 거기 계신 분들 계시잖아. 그럼요. 같이 좀 만들어가야죠. 바다 속도 좀 깨끗해져야지 우리가 함께 사는데 좀 맛이 나지. 20년 전 바다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 낸 그만 저희는 커피의 이름이 다 다르고 네. 의미가 다 있습니다. 네, 좀 자, 제가 커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커피를 재배할 때 커피 나무를 네. 심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새들의 서식지를 엄청 사라지게 한대요. 특히 이게 대기업이나 이렇게 대규모로 열대우림을
엄청 파괴해가지고 커피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커피는 그 새들의 서식지를 확보해주면서 재배하는 커피예요. 버드 프렌들리 커피라고 하는 네, 커피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아무래도 물고기들 서식지에 네네.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대표님에서 이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진짜 독특한 커피 많네요. 나는 많아요. 이번 주는 못하겠지. 이번 주는 못하겠지. 계속해서 커피가 계속 나옵니다. 맛이 어떠세요? 맛있네요. 참 오늘 주제가 이제 제주에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러는데 내가 볼 때 대표님은 한 50년 더 사셔야 될 것 같고 계속 사실 것 같고 중요한 게 저는 대표님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20년 전에 있던 제주도만의 물고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이 계속 제주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육상에서 사는 거랑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뭐 집 나간 물고기도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있는 물고기가 더 유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주 바다라는 게 그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보통 엄마 품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바다를 아끼고 가꾸려면 이제 일단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시작이 돼서 뭐 보호하고 그거는 그 다음 일이니까 어쨌든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아니 우리 최스타님 산 곳이 여기예요?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여기 앉아도 돼요? 네. 야, 어때요? 진짜 좋은 데 사시네. 그쵸. 돈 많이 벌었나 봐. 뭐 좀 벌었습니다. 아니 만지지 마요, 만지지 마요. 왜요? 망가지면 안 돼. 망가지면 안 돼? 남편한테 혼나?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니야? 그럼 누구 거야 이거? 건설사 건가요? 여기 어디지? 아, 여기 모델하우스구나. 그죠? 맞습니다. 야, 근데 모델하우스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지? 그러니까요. 제주도 대표 모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나오나? 집주인 나오나? 누가 나오지?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세상에! 앉으세요. 본인 소개 깔끔하게 아름답게 자 카메라 보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인중개사 대표 최인재라고 합니다. 근데 말투를 봐서는 제주도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제주도 본토입니다. 본토예요? 네, 제주도 서귀포고요. 제가 부산에서 한 10여 년 정도. 그러니까 사투리가 부산 사투리가 좀 섞여 있어가지고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시기 위해서 제주도로 다시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부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하시다가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예, 다른 일로 해서 하는 일을 접고 지금 제가 있는 사무실 있는 위치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었어요. 분식집을? 네네. 아, 뭐 떡볶이? 네. 순대? 네. 오, 나 그 얘기를 콩국수. 더 하고 싶다. 콩국수? 네. 나는 콩국수에 땅콩 들어가는 거 싫더라. 조금 나야 고소한데. 아 그래요? 네. 근데 너무 많이... 아 그래? 땅콩 얘기하러 온 곳이 아니잖아요. 아, 근데 다음에 땅콩을 좀 많이 빼주세요, 제 거는. 아, 미리 말씀해 주시면 빼드릴게요. 아, 근데 지금 제가 분식집 하는 건 아닌데. 아 그래요? 네. 접었어요, 그거를? 네. 아, 그 다음에. 아. 그 법원 후문이니까 이제 경매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 제가 이것만 분식집으로 평생 일하기는 아 힘드실 것 같아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몇 살에? 그때가 40대 초반 정도 됐어요. 40대 초반. 네. 공인중개사로 그 정도의 공부를 하려면 좀 늦은 나이 아닌가요? 좀? 늦기도 했고 제가 또 가방끈도 짧고 얼마 만에 붙으신 거예요? 제가 좀 머리가 안 좋아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아 근데 대단하시다 진짜.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만족스러우세요? 아주 만족합니다. 저희 애들 사립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각각 방세 따로 주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야 그럼 돈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산이 딱 나오는데 아니. 나는. 네 그래요. 그러면 그만큼 제주도에서 이제 거래가 활발하다는 얘기네요? 아 요새는 좀 덜 하고 아, 요즘은 그 시기에가 지금이 거의 우리 애들 컸으니까 한 10년에서 한 거기서 한 4, 5년 정도는 저희도 진짜 재미 많이 봤습니다. 그 그렇죠. 제주도 부동산 열풍? 네. 아 이거 불었을 때 그러면은
네. 가장 활발하게 네. 활동하셨겠네요. 딱 하고 업을 시작하고 조금쯤 하다가 예 그때부터 조금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제주도에 부동산 열풍이 불다가 왜 요즘은 또 그 열풍이 좀 사그라든 거예요? 그 좀 예민하긴 해요. 네. 예,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네. 이제 각종 규제가 처음이죠. 이제 그 정부의 그 정책이 28번이나 바뀌었고 예, 그래서 대출 규제라든지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사그라들었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아직도 제주도는 살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주변에서는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주도가 이제 좀 육지랑 다른 그 연쇄 개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제주도에서 집을 구하기가 좀 어렵고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지분들은 처음이니까 비싸다 이게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간다 해서 이제 부담스럽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제 연세의 개념은 그 1년에 한 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가 이제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신구간에 거의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움직이는 동안에 그 이사를 거의 하고 연세를 하는데 그 시기가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그 감귤을 농사를 여기를 많이 지었어요. 많이 지었다 보니까 그때 돈이 들어오니까 그치. 그때 집세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그런 개념이 연세가 많이 생겨나긴 했는데 지금은 또 신구간 개념도 많이 이제 무너지긴 했어요. 그리고 연세도 많이 무너지긴 했고 네. 육지 이제 서울이긴 하지만 거기는 주거 유형의 절반이 아파트 맞습니다. 특히 단지 아파트고 나머지가 이제 그렇지 않은 유형인데 제주도는 단지 아파트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100평 넘어가는 거를 단지 아파트라고 말씀하시고 아 그렇구나 천세대 이상 뭐 이제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아니다 보니까 천세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주도는. 그래서 그 단지 아파트가 너무 귀해서 너무 끝이 없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시선들도 조금 있어요. 맞습니다. 그 단지 아파트가 귀한 게 최근에 저 그 분양이 없었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고공행진하게 됐고 수도권 지역에 조정 지역으로 묶임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풍선 효과랄까 그래서 제주도 쪽으로 많이 이제 와서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통계로 보니까 거의 1, 2년 사이에 이제 단지 아파트 사신 분들은 거의 외지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인기가 많은 매물은 어쨌든 투자 가치가 높은 데가 인기가 많겠죠. 예, 단지 아파트라든지 뭐 최근 뭐 5년 안에 지어진 다세대라도 조금 세대가 많은 1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데를 선호합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뭘까요? 내가 하면 투자, 쉽게 얘기하면 네가 하면 투기거든. 근데 공인중개사님만의 이제 소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투자와 투기 차이점에서 우리 공부해요. 예, 근데 투자는 이제 멀리 보고 예, 무리하지 않고 하는 건데 투기는 짧게 그 아파트를 분양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P로 분양받고 몇 번 바뀌어요. 지금 저 아라동 모 아파트가 한 10년 됐거든요. 네. 근데 그게 분양가가 2억 4천에서 2억 5천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이제 P를 300에 시작을 했거든요. 300에 시작하면서 이제 주인이 한번 A가 바뀌어요. 그럼 이제 B가 이제 300에 사고 다시 이제 1000에 팔고 다시 3000에 팔고 5000에 팔고 이렇게 해서 잔금 치를 때 6000까지 갔었어요. 예, 6000까지 갔는데 이제 6000일 때 제가 불안했거든요. 2억 5000에 분양해가지고 P를 6000 받고 3억 1000이면 이 사람 이제 이거 사서 망하는 거 아닌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저도 역시도 중개하면서도 불안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내려갈 기미가 없이 싹 올라가지고 5억대에서 머무르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8억 9억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이런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 그 투기와 투자 사이를 계속 하시면서 본인의 자산을 막 되게 불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오해 같은 게 있는데 혹시 그러니까요. 그런가요? 제가 알았으면 그거 아파트를 사 그러니까 아까 300에 샀겠죠. 샀지. 그러니까 미래는 공인중개사도 모르는 거죠. 점쟁이도 모르잖아. 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래도 막 아껴서 하고 하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늘려가는 맛으로라도 네. 이제 살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 저희 회사 직원들 막 결혼한다고 해서 집 알아본다라고 하면 저는 결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젊은 사람들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요? 어디 가서 살까요? 단지 아파트 8억 9억을 감히 20대 30대 사회 초년분들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 절대 그러니까. 못 삽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이제 부모님이 사주시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내려와서 서울에서 집값 비교하면 여기가 8, 9억이 많지 않다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거나 예. 사실 우리 투자기라고 부르죠. 예, 투자기하게 두 개다에 예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단지 아파트 아니라도 다세대나 이런 데 보면 보통 3억대 초반 뭐 연시 5년 미만 정도는 그리고 뭐 좀 오래된 20년 된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 1억대도 있고 하니까 굳이 이제 사시는 분들이 생각이 내가 이걸 사서 사는 것만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투자 투기 개념까지 생각을 하시니까 그걸 못 사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단지 아파트, 브랜드 네. 아파트는 사실상 금액이 좀 너무 터무니 없으니까 그렇지 않은 좋은 집,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가격에 좀 편리하면서도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고르는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그 집이란 거는 꼭 이제 뭐 단지 아파트 이런 걸 떠나고 뭐 브랜드 아파트를 떠나서 내가 살고 편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아기들이 어려워지고 학교를 가야 될 경우는 학교 가까운 쪽을 찾는 게 낫고 이제 나이 드시고 하면 조금 조용한 쪽으로 옮기셔도 되고 저는 굳이 꼭 공동주택을 막 선호하고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이제까지 공동주택을 오래 살다가 지금 단독주택으로 옮긴 지가 한 3년 차인데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단독주택에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단독주택은 좀 고민이 주차가 요즘에는 또 막 주차장도 확보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차 문제. 그러니까 단독주택도 내 주차를 가질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 같은 경우는 이 담이 있었는데 담을 허물고 그 안에 주차장을 많이 그리긴 하더라고요. 많이 변화해 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제주도는 차고지가 그러니까 증명제인가 그걸 하더라고. 그렇지. 집을 사서 이제 이사할 거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애들도 너무 교통도 편하고 해서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 역시도 교통 좋고 원하는 동네에 살게 돼서 좋습니다. 문제니까 이거 타일 집에 가서 제일 좋은 걸로 그냥 이거 이거 얼마 안 하잖아요. 지저분한 상태 그런 걸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구조만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구조도 굳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려는 금액하고 위치하고 이것만 맞으면. 리모델링해서 내가 구조는 이렇게 어느 정도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면 지저분하다, 냉장고 넣을 때가 작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냉장고 같은 경우도 아까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넓히고 저쪽으로 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에 떠올려서 이렇게 변경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집은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제주도는 집을 구할 때 육지에서랑 구하는 방식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일단은 플랫폼도 다른 플랫폼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플랫폼이 없는 게 또 중개사분들한테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금액하고 여기 금액이 또 다르기도 하고 왜 그런 걸까요? 그 일반인분들은 그래서 오해를 좀 많이 사긴 해요. 공인중개사가 이걸 더 먹으려고 하나? 이런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A라는 매도인께서 A라는 공인중개사한테 매물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놓으면서 이거 5억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5억에 이거를 물건을 받고 또 자기 동료들, 아는 분들 같은 사무실, 합든 사무실에다가 이게 이거 5억에 팔아줘 이렇게 하면 5억에를 팔면서 5억에 광고를 이렇게 냅니다. 냈는데 이 매도인이 아무 소식이 없어요.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안 팔리지? 금액이
맞나 해서 B라는 공인중개사의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공인중개사의 저희들이 할 일은 이제 매물을 받으면 이제 다른 분보다 싸게 물건을 받는 게 저희들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아 5억은 비싸서 그 물건이 이제 그래서 거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4억 7천에 한번 내놔보겠습니다. 그럼 4억 7천에 또 B라는 분이 내놓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또 4억 7천이 이렇게 쫙 깔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매도인이 A라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집이 안 팔려서 5억인데 4억 7천 내놨으니까 그걸 수정해 주세요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나왔습니다. 커피 이름 어떻게 돼요? 아, 커피 오늘은 아, 좀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얘기 좀 길어요. 하와이 코나 커피라는 커피인데요. 이게 19세기에 영국인들이 하와이에 커피나무를 막 심었대요. 드세요. 커피나무를 심었는데 다 죽고 코나 지역의 커피나무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일조량, 흙, 물 이런 게 딱 맞는 데가 거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집이라고 하는 게 그게 다 맞아야 되잖아요. 조건이. 맞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동네, 그렇죠, 자산, 네. 그리고 주변 환경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딱 맞는 집을 잘 구해주시도록 제가 이 코나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네. 제주도에서 네.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네. 하지만 우리는 또 눈은 높아져 있고 네.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있죠. 어떻게? 조금만 돌리면 있습니다. 고개를 네. 돌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공인중개사일을 10년 넘게 했지만 굳이 제가 뭐 힘든 대출 받으면서 그 어려운 팔고 가는 단지 아파트에 막 그렇게 가려고 노력은 안 할 것 같아요. 사실 저 구도심 지역 쪽으로 가면 토지가 막 60평 정도, 70평 정도 되는 게 한 평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면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70평에 500이면 3억 5천이잖아요. 그래서 건축하는데 아까 700이니 800이니 그러면은 이제 한 5억 6억이면 대출 안고 하면 5억 6억까지 안 들어도 내 집 주차장 하나 차고지 이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텃밭이나 예쁜 꽃밭도 만들 수 있고 앞으로도 이제 내려오시는 분들이나 굳이 이제 쫓아서 이제 힘들게 안 하셔도 그쪽으로 가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네. 너무 인기 있는 지역. 네, 네, 네. 아, 서울로 얘기하면 강남 하지 말고 네. 눈을 살짝만 돌리면은 그렇죠. 충분히 네. 아름답게 살 수 네, 그쪽은 있다. 있는 사람들끼리 가라 하세요. 네. 근데 집도 지어본 네. 사람이 짓고 네. 이게 뭐 갑자기 막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네. 좀 안목을 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네. 그래서 집을 이제 우리는 저희들은 이제 집을 보러 많이 다니잖아요. 네. 집을 보러 이제 누가 팔아달라고 하면 가고 어디에 뭐 우리 구조를 머릿속에 다 넣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모델 하우스나 이렇게 오면 무조건 가봐요. 구조를 많이 보고 모델 하우스도 다 보고 해야 내가 보는 집 보는 안목도 넓어질 것 같습니다. 많이 보고 다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시더라도 뭐 그냥 구경하러 온 척 하지 마시고 사러 온 척 하세요. 그래야 손님 대접했습니다. 와, 제일 중요한 팁이었다. 돈 가지고 사온 것처럼. 네, 네, 네. 하여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주도는 현실과 이상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마시고. 뭐야 갑자기? 아니 계속 얘기하다 보면 오늘 날 지금 여러분들 뭐가 있잖아 난 없어 난 이제 바짝 말린 낙지가 있어. 드세요.